AI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반대도 있으셨고 처음에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부족한 게 많았죠,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직접 경험해보시면 자라나톡이란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주도로 2023년부터 개발되어진 앱이고요. 서울시교육청의 마스코트 자라나를 전면에 내세워서 친근하게 말하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이 되었습니다. 회화를 연습하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이건 외워지다시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을 어느 정도 입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듯이 대화해보는 대화 챌린지,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일부분을 더빙을 해볼으로써 조금 더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했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어준 이름을 가진 로봇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로봇에게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로봇이 랜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유추해보고 보드에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이 말하는 거와 학생들이 말하는 게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형태의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나 저랑 영어로 대화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도 그 앞에 가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이제 수업의 목표는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관련된 표현을 좀 학습시키고 같이 교사와 따라한 다음에 교사 없이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교사 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잡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말을 할 때 학생들이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안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도구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는 초기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단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재입니다.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파닉스 패턴이 제시된 단어를 발음해주는 원어민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들어보고 직접 발음해보며 관련 단어와 활동들을 교재를 통해 익히고 있습니다.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알아야 처음 보는 단어들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읽기 독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영어 단어의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라든지 노출적인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원어민 협력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풍부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어민 선생님 그 존재 자체가 훌륭한 영어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를 조금 더 말하고 싶다는 그런 학습 동기도 불러일으키고요. 또 국제적 언어로서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 문화, 언어를 같이 접하게 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5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골고루 말을 하려면 한 아이당 할당되어 있는 말하기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에듀테크를 활용하면서는 아이들이 기기와 1대1로 말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표현 활동을 할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실제적인 말하기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발전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만 있다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 수 있다면 이 사업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